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운용업계가 안정적인 장기 투자형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 투자 비중이 크게 낮다며 이는 국내 자산운용업이 투자자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 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